안녕하세요, 네오테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뭘 소개해 드리려고 하면 네오테크 여름 작업복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인데, 이거 진짜 티 정말 괜찮다. 작업복으로 진짜 괜찮다. 그 다음에 인디고 레이싱 이때 좀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게, 이게 반응이 얼마나 좋았냐면, 근데 이게 이 다음부터 좀 슬픈 얘기가 네. 이어져요. 물론 내 몸이 찐 것도 있지만 물론 내 몸이 커진 것도 있지만 옷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막 이제 너무 이제 다 드러나는, 여기저기가 튀어나와요. 막. 배에 힘을 딱 주고 다녀야 되는, 지금도 사실 조금 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촬영 감독님한테 또 선물 드렸는데, 이렇게 받으시고 이렇게 만지시면서 오 이거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 소재 같아. 근데 와 7만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티셔츠가 나왔으니까 이벤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도 우리가 대구 사람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믿고 입을 쓸 수 있는 기능성. 이게 딱 이제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딱 들어도 이게 허리 라인까지 딱 걸치게 길이도 알맞고. 트엑스 라지인데 아니 생각보다 트엑스 라지 이게 한 치수 조금 작잖아요. 아니요, 이게 정치수야. 아니, 작은 건데. 작을걸요? 이거 저희 영상 보시는 이쪽 관계자 업체 대표님들이 있으시면 옷에 투자하세요. 네. 아, 투자하셔야 돼요. 네, 이거 이게 작업복에 투자를 진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직원들 주는 옷 아깝다고 절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좋은 옷 안 좋은 옷 어디서 갈린 줄 알아요? 밖에 입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네. 네, 이거 입고 밖에 못 나가면 소속감이 도로 떨어져요. 네, 네오테크 근무복을 탐나시는 분들은 저희 그 이벤트, 네, 유튜브 이벤트를 참여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네오테크 티셔츠를 입으시고 시원하게 네, 올여름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오테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네, 오랜만에 스튜디오 촬영입니다. 제가 호주에 가서 프렘카하고 머스탱 모터스포츠의 그 컨텐츠 이게 한 몇 주간 저희가 했었고, 그리고 돌아와서 쓸모 있는 지식을 전해 드려야 하는데 오팔로 나왔어요. 뭐 또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네. 이제 마침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네네, 오늘은 저희가 뭘 소개해 드리려고 하면 네오테크 여름 작업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판매용으로 이렇게 뭐 물론 판매도 하지만 제작을 하기보다는 일단 우리 작업복이에요. 예전부터 계속 저희 작업복을 만들면서 좀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분들한테 선물로 드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판매도 같이 하고, 저희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한 지 한 2년? 네, 아마 한 두 번 정도 판매를 했을 거예요. 그 전에는 판매를 안 했었고, 저희 온라인몰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인데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와 이거 소개 좀 해줘야겠다. 이거 진짜 티 정말 괜찮다. 작업복으로 진짜 괜찮다 해가지고 좀 가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맞냐면은 이때까지 했던 거를 좀 다 갖고 왔어요. 물론 이 전에도 훨씬 많았지만 네, 작업복으로 쓰던 맞아요. 옷들이 많았지만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많이 만들고 판매도 하고 많이 나눠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할 때 좀 괜찮은 옷들 네네네.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네. 최근 이제 4년간 이거 포함해서 5년이 옷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했냐면은 순서대로 좀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가 와 이때부터 우리가 그 네오테크 티셔츠 좋다는 소리가 이 업계에서 많이 나왔어요. 네. 네, 예쁘기도 예쁘고 이 티셔츠 보면은 제가 쓰던 거라 가지고 좀 사용감이 있어요. 이게 새게 없어요. 새 거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판매 목적으로 해서 막 지금 이게 한 3년 정도 됐나? 3년 정도? 아니죠. 1년이니까 4년? 네, 4년이 제가 넘었죠. 거의 입사 초기에 입었던 거의 4년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서 진짜 와 이거 언제 또 만드냐 막 이렇게 좀 반응이 좋았던 로고를 보면은, 이때는 저희랑 같이 했던 업체들 이제 1레인 레이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디고 레이싱 이때 좀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게, 제가 이거를 딱 만들어서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딱 사람들이 다 보니 넌 어느 편이냐, 1레인 편이냐 인디고 편이냐 막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다 경쟁하는 업체들이니까 네. 뭐 근데 우리는 어차피 다 같이 협업을 그렇죠.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이 옆에도 보면은 우리 옷이 입고 다니기 좋은 이유가 이 옆에도 이렇게 로고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싱 팀들 보면은 이렇게 다 옆에 로고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수트 같은 거 보면 로고도 나오고, 이제 여기도 그래서 그 느낌을 내려고 이렇게 있으니까 작업복인데 작업복 같지가 않죠.
그래서 밖에 외출복으로 외출복으로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외출복 입고 다녀요. 옆에는 이제 저희 엔서 브랜드 준비엘 그리고 뭐 샤프카 뭐 인치바인치 이런 저희랑 같이 협업하는 국내 샵들과 쇼크웍스 그리고 저희랑 와 촬영을 이때부터도 계속 같이 했나 봐요. 이거 오래된 팀인데 1258 필름도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영상을 찍어주신 1258 필름과 그리고 저희 홍콩으로 수출 나가는 케모토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이거 또 해야 되겠다. 이게 반응이 얼마나 좋았냐면 그 실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작업하시는 분들. 저도 입사 초기에 이제 리프트 작업을 많이 했는데 기능성 원단이다 보니까 작업할 때 굉장히 좋고 맞아요. 특히 좋은 게 이제 작업하면 땀 여름에 특히나 많이 흘리잖아요. 그럼 이제 세탁하고 빨고 거의 뭐 육수 나오잖아요. 그냥 막 말리려면은 일반 면이나 이런 거는 하루 이상 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뭐 반나절? 햇볕만 겁나 빨리 말라. 엄청 빨리 말라가지고 뭐 몇 벌만 있어도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세탁하고 입고 세탁하고 입고. 여름에는 진짜 밤에 가서 빨면은 그냥 아침에 입고 나와도 돼요. 그죠? 몇 시간 안에 마르더라고. 네. 좀 눅눅하지만 않으면 날이. 그래서 그 다음에도 와 진짜 이거 너무 좋았다 해서 저희가 다음에도 또 같은 원단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때는 또 회사 10주년을 사실 넘었었어요. 넘었었는데 이제 좀 기념하고자 기념적으로 10year anniversary 로고를 왼쪽에 하고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그 전해와 똑같이 나왔었어요. 양쪽 팔에는 그 전해와 똑같이 나왔었고 이쪽에 이제 인디고와 1인이 이쪽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1258 필름도 들어가고 그리고 뒤에 뒤에 이제 이때 아마 네오테크 브레이크 브랜드가 6P가 나오고 거기에 맞게 네오테크 로고를 리뉴얼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여기 있는 이 로고를 쓰기는 하는데 이게 조금 더 뭔가 좀 세련된? 세련된 디자인으로 해서 저희가 새로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게 이 다음부터 좀 슬픈 얘기가 이어져요. 이거를 2년 했잖아요. 이게 막 인기가 많아지고 하면서 더 많이 찍긴 찍어야 이게 우리 티셔츠에 대한 기대가 막 높아졌어. 이제 막 샵들에서 막 다음 기다리고 디자인은 있어. 또 막 몇 개 이번에 올해 몇 개 줄까 막 이러는데 이제 너무 비싼 거야. 그리고 이제 몇 년 전부터 또 막 불경기도 막 불어닥치고 해가지고 힘이 들었어요. 소재 자체는 좋은데 이제 너무 부담이 되는 너무 비싸가지고 부담이 돼서 저희가 면 티셔츠로 넘어오게 됩니다. 면 티셔츠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 로고가 되게 좋았어요. 반응이 저희 심플하고 심플하면서도 되게 포르쉐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이제 서체가 약간 포르쉐 서체라 가지고 이게 좀 인기가 많았어서 작년에 등에 넣었는데 이제 이때는 앞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팔에는 따로 로고를 안 넣었어요. 뭔가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캐주얼하게 그냥 좀 네, 옷 그냥 티셔츠처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는 네오테크 로고만 크게 쓰고 뒤에는 이제 스타트 유어 엔진 이게 CJ 슈퍼레이스에서 미는 메인 로고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 가지 막 바꾸기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스타트 유어 엔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랑 같이 이제 그 서스펜션 그 반쪽과 디스크 반쪽을 넣어가지고 그 제 의견이 좀 반영된 옷인데 그랬었나? 네. 뭐냐면 이 보시면 색깔이 색깔이 이게 약간 에메랄드 같으면서 민트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이 당시에 민트에 꽂혔어요. 지금도 뭐 지금도 딱히 풀리진 않았잖아요. 풀리진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다양한 쪽으로 넓어졌는데 그때는 진짜 민트에 꽂혀가지고 민트 계속 민트 이거 계속 막. 이제 그, 맞아 기억난다 이제. 요거 OT 디자인 하시는 직원한테 요거 민트로 한번 해봐달라고 흰색은 너무 밋밋하다 아니 원래 주황색하고 빨간색하고 원래 우리 그 메인 색깔이 주황색 빨간색이라서 그걸로 막 그리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옆에 와서 민트 한번 해달라고 막 제발 맞아 근데 괜찮아요 이 파란색에 괜찮았어 파란색에 요 너무 안 튀고 그린 에메랄드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색깔이 꽤 괜찮았어 맞아요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면티도 저희가 되게 좋은 면티를 썼었어요. 네, 면 소재를 면 소재 티셔츠 중에서 비싼 거를 골랐었어요. 이런 기능성 티 계속 쓰다 보니까 단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세탁을 했을 때 이 소재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쵸. 세탁을 했을 때 세탁기 막 돌리기에는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좀 덜 된 거고 이게 좀 더 된 건데 이거 한번 들어줘봐요. 로고 색깔이 똑같은 소재 했는데 로고 색깔이 봐봐요. 이게 오래된 게 좀 더 이염이 많이 돼요. 이게 여기 그 소재 자체의 색깔이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로고 색깔이 이렇게 변색이 돼요.
예, 그 단점이 첫째, 예, 이제 이염이 좀 된다. 네. 근데 이게 개선이 되면서 좀 나아지긴 했어요. 이거는 이제 좀 덜 되긴 하는데, 첫째가 이제 이염되는 부분, 그 다음에 사이즈 줄어드는 부분. 사이즈가 살짝. 예.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특징인데 작게 나와요. 이 소재가. 예, 이 소재로 된 티가 옷이 좀 작게 나와요. 예, 그 단점이 있고, 네 번째, 이게 제일 치명적인데, 몸매가 적나라하게 좀 드러납니다. 이게 심지어 좀 이제 입다 보면 세탁을 좀 몇 번 하면 이제 조금씩 이제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 다음 이제 올해 여름에 입었으면 다음 네. 여름에 입으려고 딱 입어보면 물론 내 몸이 찐 것도 있지만 물론 내 몸이 커진 것도 있지만 옷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막 이제 너무 이제 다 드러나는 여기저기가 튀어나와요. 네. 배에 힘을 딱 주고 다녀야 되는 지금도 사실 조금 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면티로 바꿨더니 그런 게 없어졌어요. 네. 네. 좀 후리하게 입고 네. 이제 막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면은 뭐 이염될 일도 없고. 그쵸. 그다음에 면티는 우리가 많이 입으니까 네. 뭔가 살갗에 닿는 느낌이나 이런 것도 그냥 편해요. 네, 면티도 면티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아 이것도 인기가 많았어요. 되게 네. 되게 뭔가 제가 이거 디자인하면서 느낀 게 심플 이즈 베스트. 네, 심플 이즈 베스트. 이렇게 나온 건데 이때 이제 저희가 펜타존 브랜드를 런칭을 하죠. 그러면서 네오테크의 3대 브랜드 네, 네오테크, 앤서, 펜타존 이게 이제 이때 작년부터 만들어져서 저희 브랜드만 전면 배치하자. 여기 왼쪽에는 저희 홍콩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홍콩 수출 브랜드를 제일 아래 넣어서 우리 3대 브랜드와 홍콩 수출 브랜드를,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쇼크웍스, 아 호주에서 뭐 거의 찬란한 뭐... 성장을 눈부신 성장을 네. 이루고 있는 네, 쇼크웍스 브랜드, 그거를 이제 오른쪽에 해서 이렇게 하고 뒤쪽에는 이제 새 브랜드 펜타존을 이렇게 크게 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티 네 면 100% 면티, 이것도 뭐 잘 입고 있어요, 그죠? 네 뭐 네, 나쁘지 않게 잘 입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망의 올해 네 이게 오늘 나왔나요? 어제 나왔나? 어제 네 따끈따끈한 네. 신상 어제 도착했어요. 어제 도착해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오늘 이제 나눠주고 어제 나눠주고 이제 어제 오늘 계속 나눠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이 티인데 티셔츠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 소재가 일단 로고 먼저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네. 로고를 보여드리자면 오른쪽에는 이제 그 네오테크와 그리고 케모토 저희 홍콩 브랜드, 그리고 왓츠 이거는 이제 그냥 네오테크 브랜드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미래형 자동차 그 다음에 더 고성능 더 좋은 거 그 다음에 전자제어 댐퍼 프리미엄. MR 댐퍼 푸푸 프리미엄 네, 푸푸 프리미엄 네오테크도 국내에서 프리미엄이지만 네. 푸푸 프리미엄을 위해서 새로운 아예 법인을 창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스타트업의 직원이 되셨죠. 네. 목포 사람이 네. 목포 사람이 됐죠. 그래서 저희 왓츠 신설 법인 왓츠 브랜드와 그리고 이 왼쪽이 아 이게 좀 리마커블 합니다. 네. 굉장히 자부심이 막 올라와요. 이 옆에 왼쪽에 있는 걸 소개해 드리면 저희 호주 현지 브랜드 로컬라이징 브랜드 쇼크웍스, 그리고 그 밑에 프렘카,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정말 내가 세계에서 유명한 셰시 엔지니어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브랜드 네, 프렘카 엄청 유명한 엔지니어들, 심지어 F1 출신들도 있고요. 네. 저희 네오테크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그죠 이 전주 네 전주지만 이제 못 보셨던 분들 네네 바로 전주 아니네요. 네. 네. 이 전에 이제 계속 저희가 호주에서 제가 출장 가 있었으면서 컨텐츠들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막 해드렸는데 그 프렘카 로고와 그리고 머스탱 모터스포츠 머스탱의 성지 그러니까 VA 성지 뭐 물론 호주에는 머스탱만 엄청 유명한데 다 와요. 까마로 같은 거나 뭐 콜벳이나 뭐 V8, V6 이제 그렁그렁 하는 엔진들 유명한 차들은 다 이제 오죠. 그리고 왼쪽에는 다시 이제 뭐 반복입니다. 저희 그 네오테크 앤서 브랜드 펜타존 브랜드 이렇게 나와 있고 쇼크웍스와 케모토가 이렇게 반복되도록 돼 있고 뒤에 보면 뒤에도 예뻐요. 이게 크게 넣는 것보다 네, 약간 포인트 같은 그죠? 심플한 네, 네 뒤에 이제 목 바로 밑에 펜타존 로고를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 진짜 이렇게 설명해드리는 이유가 뭐 이게 작업복인데 우리한테 그냥 작업복이고 회사 그냥 출근복인데
너무 좋은 거야. 이때 입었는데 와씨 이거 대박 좋은데 올해도 대박 나겠다. 그래서 사실 이걸 다시 검토했어요 제가. 아 똑같은 디자인으로. 아, 디자... 똑같은 네, 재질의 재질로. 똑같은, 아. 네 이렇게 해서 디자인만 이걸로 해가지고 이거랑 면티랑 이제 세 가지를 다 고민을 하고 그리고 막 뭐 쿨론티 있잖아요. 그냥 일반 쿨론티. 근데 쿨론티 바로 탈락시켰어요. 그거 막 땀 배면 냄새 겁나나. 그 알아요? 막 헬스장 가면 쿨론티 있어요. 그 입으면 땀 조금씩 나거든요. 냄새 막 엄청 올라. 못 입어 이거. 그래서 쿨론티 바로 탈락시키고 싸더라고요. 그리고 또 쿨론티가 근데 이건 이게 좀 많이 비싸요. 이건 비싼데 이제 경험상 사이즈가 자체가 작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줄어든다는 단점도 있고 뭐 이염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이제 면티 2년 하는 동안 몸매가 안 드러나서 그런지 살이 굉장히 많이 떴어요. 마음 놓고 막 먹어대서 그런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이길 걸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픈 현실. 네, 슬픈 현실. 그래서 욕을 접고 그 동안에 이제 검토하던 것 중에 면은 조금 아쉽고 뭔가 네, 면은 조금 아쉬워서 2년 연속 2년인가요? 네, 이게? 네, 2년을 저희가 면티를 해서 아, 뭔가 좋은 거를 좀 해보자, 비싼 걸 다시 좀 가보자. 제가 이제 또 최근에 그 멘탈이 굉장히 회복이 많이 됐어요. 네, 많이 힘들었는데 면티할 시절 동안 다시 태어나셨잖아요. 아, 다시 태어났어요. 네.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네오테크의 이 파워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고자 우린 그냥 면티 안 한다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티가 카치온 네, 소재래요. 소재. 네, 카치온 소재인데 이 카치온 소재가 그 폴리에스테르를 기능성 티들이 이제 뭐 쿨론 그다음에 뭐 그 폴리에스테르 이런 걸 섞어서 만드는데 그거에 폴리에스테르가 많았을 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그 카치온사로 섞어서 폴리에스테르랑 섞어서 만드는데 이게 비율이 폴리에스테르가 60%, 카치온 소재가 34%, 폴리우레탄 6%. 아마 요 쫀쫀한 느낌이 좀 폴리우레탄이 들어가서 그런가? 이게 뭔가 되게 탱글탱글해요. 네. 네, 되게 탱글탱글해. 이거보다 탱글하긴 진짜 더 탱글해.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메이드 인 코리아 네 국산 티셔츠입니다. 얘는 소재가 이거 소재가 뭐였죠? 얘도 폴리에스테르랑 이게 폴리에스테르가 90%. 예. 네. 근데 이제 코오롱 쿨론 이게 소재가 뭐 코오롱 소재 뭐 코오롱 쿨론 소재 막 이런 거 광고 많이 하거든요. 이게 비싼 게 맞긴 맞아요. 예. 네. 네. 그리고 폴리우레탄 10% 이렇게 들어가서 에스테르와 우레탄만 들어갔는데 얘는 이제 우레탄이랑 카치온이랑 폴리에스테르랑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이제 가격은 상당해요. 네, 이것도 가격은 상당한데 그 인터넷에서 카치온 소재의 그 브랜드들 옷들 있잖아요. 좀 네. 찾아봤어요. 막 34,000원. 뭐 물론 당연히 그냥 이 브랜드는 정말 그냥 중소기업 브랜드예요. 중소 브랜드들이 막 35,000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싼 거 이런 것들은 뭐 물론 뭐 8,000 아무 로고 없이 그냥 막 완전 민자 뭐 8,000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비싼 거 진짜 브랜드들 거는 뭐 8만 원 오늘 8만 제가 원. 이거를 저희 촬영 감독님한테 또 선물 드렸는데 이렇게 받으시고 이렇게 앉으시면서 오 이거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 소재 같아. 근데 막 7만 원 8만 원 네. 하고 막 그런데 이제 저희 온라인몰에서는 18,900원에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티셔츠가 나왔으니까 이벤트를 할 거예요. 네, 이벤트는 이게 여름 티셔츠잖아요. 네. 네, 여름 티셔츠고 굉장히 시원해요 이게. 네. 되게 활동성도 좋고 우리 직원들이 벌써부터 막 와 다 입고 다녀요. 네, 어제 받았는데 네, 다 입고 다녀요. 네, 올해 옷 좋다고. 어제부터 갑자기 또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주자마자 대구 막 35도 네. 막 오늘이 35도 폭염 막 바로 데프리카 막 시작돼가지고 저희가 이 여름 티셔츠에 특히 신경 쓰는 이유가 또 그거예요. 너무 더워요. 그렇죠. 너무 더워가지고 이런 기능성 소재를 안 입어야만 입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스키 스노보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겨울 나라에서 만든 것들이 잘 팔리거든요. 막 일본이 또 잘 팔아 네. 잘 만들어요. 네. 그리고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옷도 우리가 대구 사람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네. 믿고 입을 수 있는 기능성. 그죠. 예. 네. 정비할 때 완전 활동성도 좋고 네. 그다음에 길이도 이게 딱 이제 좋아요. 이게 길이가 이게 딱 내려와서 이게 일하다 보면 막 이렇게 들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딱 들어도 이게 허리 라인까지 딱 걸치게 길이도 알맞고 저는 이제 좀 이제 커져서 네. 좀 큰 사이즈를 해서 길이가 좀 긴데 핏감도 되게 좋아요. 네. 네. 제가 지금 이제 라지를 입고 있거든요. 네, 라지를 입고 있고
제가 2X라지. 2X라지. 2X라지인데 아니 생각보다 2X라지 이게 한 치수 약간 조금 작잖아요. 아니요. 이게 정치수야. 아니, 작은 건데. 작을 걸요? 내가 보통 라지, 미디움 라지 입는데 저도 라지 약간 작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에, X라지 에. 보통 입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소재가 조금 작아질 수 있잖아요. 에, 많이 그렇죠, 세탁을 그렇죠. 하다 보면 기능성이다 보니까 에. 그래서 이제 한 치수 정도 크게 주문을 하시는 게 좀 편하게 게? 어차피 에, 편하게 뭐 작업복으로 많이 입고 그리고 이게 진짜 우리가 예쁘게 만들면서 장점이 이게 그냥 뭐 우리가 판매해서 뭐 직원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저희가 기본적으로 근무복으로 주잖아요. 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두 장씩 주고 이렇게 네. 하는데 그 이거 저희 영상 보시는 이쪽 관계자 업체 대표님들이 있으시면 옷에 투자하세요. 네. 아 투자하셔야 돼요. 네 이거 이게... 작업복에 투자를 진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직원들 주는 옷 아깝다고 절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뭐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뭐 리프트나 아니면 이제 야외나 이런 좀 더운 데서 작업을 네. 하실 때도 이제 작업의 어떤 능률도 오르기도 하지만 네네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소속감도 들고 티를 맞춰서 입으면 소속감이 엄청 그쵸. 크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탁을 하고 마르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다 보니까 뭐 두 벌, 세 벌만 있어도 일주일만 이렇게 빨리 로테이션으로 입기 편하고 네네 이거를 장점을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일단 시원해요. 일단 진짜 면티보다 훨씬 시원해서 직원들 작업 효율이 올라갑니다. 작업 효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속감. 예, 똑같은 옷을 입고 있을 때랑 안 입고 있을 때랑 다르죠. 일하는 태도가 엄청 달라요. 소속감이 올라간다. 그리고 소속감만 올라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무복을 제공해주는 데는 기본적으로 제조업도 그렇고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좋은 옷 안 좋은 옷 어디서 갈린 줄 알아요? 밖에 입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거 입고 밖에 못 나가면 소속감이 도로 떨어져요. 쪽팔려 해요. 즉 직원들이 막 아씨 이거 누가 보면 어떡하지? 그리고 막 나가기 전에 회사 퇴근하고 급하게 막 뭐 친구 보러 가야 되는데 야 옷 갈아입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직원들 안 그렇잖아요. 그냥 가죠. 이러고 끝나고 뭐 땀 너무 많이 안 났으면 그냥 근무복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애사심이 막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아까 뭐 얘기했었죠? 세탁. 예, 이게 세탁을 면티보다 훨씬 빨리 돌려 입을 수 있어서 직원들이 근무복이 모자랄 일이 잘 없어요. 이런 좋은 티를 쓰면.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좋은 점이 많은 이 티셔츠인데 근데 우리가 이거 이벤트 얘기하다가 빠졌어요. 왜? 이벤트 얘기하다가 여름 빠졌는데,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쭉쭉쭉 왔어요. 그래서 여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차쟁이들이잖아요. 우리 또 차쟁이 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자동차를 타고 가면 좋은 휴양지, 좋은 휴가지 그거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시크릿 휴양지 뭐 드라이브 하기 좋고 그러니까 단순히 기차만 타고 가도 좋은 데가 많아요. 네. 그렇지만 차를 타고 갔을 때 이 그 피서지 혹은 휴양지 휴가지가 빛난다. 차를 타고 갔을 때 진짜 좋다. 여기 가면서 여기서 사진 찍으면 되게 사진 내 차 사진 되게 예쁘게 나오고 어디 해안도로가 정말 좋고 뷰가 좋고 거기 들려서 밥 먹기 좋고 그러니까 내 차를 타고 갔을 때 좋은 장점들이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알고 있는 알려주기는 싫지만 정말 좋습니다. 이걸 좀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보고 추첨을 통해 가지고 저희 이 티셔츠를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적으시는데 중요한 거는 메일을 제일 밑에 적어주셔야 돼요. 네, 이메일을 댓글 내용 끝에 적어주셔야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그 메일로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가 사이즈도 물어봐야 되고요. 주소도 물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댓글에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메일을 적어주시면 저희 그 담당 직원분들이 그걸 확인하셔서 추첨 후에 저희가 이메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테크 근무복을 탐나시는 분들은 저희 그 이벤트, 유튜브 이벤트를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여름이 이제 진짜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시작되는 느낌이 진짜 팍 와요. 네, 뭐 애지간히 더울 것 같은데 저희 네오테크 티셔츠를 입으시고 시원하게 올 여름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